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. 건우가 일에 적응하는 것을 도울 겸 제가 초반에 함께하면서 건우야 좀 터프하게 해봐. 내 때라니까 내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? 아니 어쩌면 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? 이 둘은 꼭 같이 붙어 다녀라. 파이팅! 메이웨더가 무조건 갑이야. 갑. 근데 메이웨더는 선수보단 비즈니스맨 같아. 맞아. 그 형은 돈 벌려고 하는 거야. 근데 그걸 천재적으로 잘하잖아. 진짜 몇 천억은 벌었을걸. 형은 돈이 중요해? 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? 복사의 심장. 왜? 아 왜? 아 왜? 아니야. 네가 갑자기 진지해져가지고 내가 좀 당황했던 것 같아. 아 더 설명해봐. 복사의 심장. 난 매니 파케어가 짱인 것 같아. 파파 귀야 오 파파. 아 형 가만히 좀 있어봐. 나 형 얘기할 때 안 끊잖아. 죄송합니다 형님. 절대 안 끊겠습니다. 난 파키아오의 심장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포기를 몰라. 파키아오 형 인정. 그래도 돈은 메이웨더 형이 훨씬 많이 벌었어. 하지만 파키아오를 보고 복수의 꿈을 꾸기 시작한 애들이 훨씬 더 많을걸? 나도 그랬어. 형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. 강한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으면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주는 사람. 바람 엄청 부네. 그게 진짜 복서의 심장이고. 아니 복싱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마음이라니까. 그게 복서의 심. 다 익었다. 먹자. 와. 맛있어? 맛있어. 배고프지? 내가 아는 해장국집 있어. 가자. 아 잠깐만.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겠네. 10시 넘었잖아. 괜히 배만 더 고파졌잖아. 깜빡했어. 속 쓰려. 야 코로나 때문에 밥집 닫은 게 내 잘못이니? 말한 건 형 잘못이지. 야 너도 방금 현주 못 참았잖아. 왜 방금 전까진 잘 참았다며. 그건 네가 바깥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불쌍해서 한 말이지. 바깥이 안 왔거든. 나 바깥이 안 왔거든. 뭐 하는 거야? 너 때라니까 내 봐봐. 아 배고파. 아 속 쓰려. 와 형 진짜 못생겼다. 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험하게 해? 어 나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. 나 이거 진심으로 상처받았어. 너 사과해. 형! 내가 이럴 줄 알았어! 장애인시설 돌아다니면서 민증 죽고 있습니다. 누가 네 얘기 물어봤어? 스마일 캐피탈 어떻냐고. 아 그럼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던가요? 카지노는 열었어요? 잠깐만
눈 깔아. 그래? 건을 좀 터프하게 해봐.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일단 존댓말 아웃. 근데 형, 저 사람 딱 봐도 마흔은 넘어 보였어. 내가 반말하기 좀 그래. 알았어, 그럼 얕보는 것 같으면 주먹으로 줘. 저기 일단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전 31이고요. 전 두 분을 얕잡아 보지 않으니까 안 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몸이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. 얼마 전에 어떤 X가 사심으로 양쪽 아킬레스건 다 끊어놔가지고 제가 재활 치료하는 데만 4개월 걸렸습니다, 제가. 그 X가 우리 형님이시다. 입 조심해. 그땐 제가 잘못했죠. 충분히 그러실만 했습니다. 86! 88! 89! 10개! 10개!